리미입니다. 여러분, 신비 아파트 신작 게임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스트헌터 카페에서 신작 게임으로 투표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1번 주비 왕자와 하늘성, 2번 신비 아파트 턴제 RPG. 요 두 게임을 투표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고민하다가 신비 아파트 턴제 RPG에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신작 게임은 바로 하늘바로 구하기 밑이 3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주비 왕자가 살고 있는 하늘마루. 어느 날 평화로운 이곳에 붉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질병에 사신 라미아가 나타났다. 그들은 하늘마루를 공격하고 약탈했으며 요르문간드의 봉인된 힘인 오를 찾기 위해 하늘마루 곳곳으로 고스트들을 보내게 되는데, 24년 첫 번째 신비 아파트 게임! 첫 번째 신비 아파트 게임? 그럼 두 번째 신비 아파트 게임도 출시를 한다는 말인가? 신비 아파트 턴제 RPG도 출시를 하나요? 하늘마루 구하기 위치 3 게임은 3매치 방식의 스토리 진행형 퍼즐 게임입니다. 라고 하네요. 고스트를 물리치면 얻게 되는 별을 이용해 부서진 하늘마루를 수리할 수 있으며 수리와 복원을 하는 중 발생하는 여러 돌발 이벤트, 추가 고스트, 추가 스테이지 등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5. 부서진 박물관 수리, 엉망이 된 박물관을 복원하고 관람 보상을 받으세요. 신비 아파트를 추억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잔뜩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 고스트들이 훔쳐간 박물관의 전시품들도 다시 찾아야 하니 도와주세요. 5. 자세히 보니까 진짜 추억의 물건들이 있네요. 요거 가로다 투구 아니야? 강림이가 쓰던 투구? 그리고 여기 고스트볼 제로, 고스트볼 제로도 보이고 이안 반지도 있고, 이건 뭐죠? 도깨비 여시랑 테마 고서도 보이고 조람기, 얘 이름 조람기 맞아요? 아, 요거를 고치니까 요렇게 됐네. 그럼 여기서 골드를 얻어가지고 뭐 할 수 있나봐요. 다양한 물건들이 전시돼 있나봐요. 재밌겠다. 다음은 불타는 마을 복구, 위기에 처한 마을을 구하고 주민들로부터 보상을 받으세요. 사랑스러운 하늘 도깨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원래의 평화로웠던 마을로 만들어주세요. 오, 마을 꾸미기인가? 불 타고 있었는데 소화기를 누르니까 불이 꺼지고 집도 수리하고, 여기 꽃도 보이죠? 여기에는 꽃이 없었는데 여기 꽃이 생겼어. 재밌겠다. 이런 아기자기한 게임 좋아하는데. 그리고 연구소 업그레이드, 파괴된 연구소를 수리하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세요. 아, 여기서 고스트를 얻을 수 있나봐요.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연구소를 가장 먼저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고스트 연구소를 수리하고 나만의 고스트들을 관리, 성장시킬 수 있으며, 블록 연구소를 수리해서 전투에 사용하는 블록들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답니다. 아, 퍼즐 게임 같은 거? 블록마스터엔 무시무시하네요. 여기도 등급이 있네요. B등급. 고스트헌터의 등급처럼 똑같은 등급인가 봐요. 고스트들 그러면 다 등장하나? 다 있나? 다음은 기상천외한 퍼즐, 다양한 조합의 블록들을 만들고 재미를 터뜨리세요. 맞죠? 아까 블록, 이 연구소에서 블록을 능력치를 올릴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올라간 블록들로 이런 고스트들을 뿌셔뿌셔 하면 되나봐요. 똑같은 색깔의 블록을 이렇게 맞추면 공격해가지고 고스트를 없앨 수 있는 그런 퍼즐 게임이겠죠? 주비 왕자가 좋아하는 콜라, 펑펑펑 터뜨리고 동료 고스트와 함께 강력한 스킬들을 이용해 침략한 적들을 하늘마루에서 쫓아내주세요. 오, 콜라로 공격해. 재밌겠는데 이것도? 퍼즐을 맞출 때마다 고스트를 공격하고 고스트들은 체력이 깎이고, 뿅망치도 있다. 그 고스트헌터에 있는 그 블록 퍼즐 게임이랑은 또 다른 재미가 있겠어요. 좀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느낌. 폭탄도 있네. 다음은 뭐가 많다. 스토리 기반의 진행. 하늘마루를 침략한 마몬과 어둠의 정체는 과연? 박물관에서 훔친 다양한 전시품들이 모두 마몬에게 있다는 사실. 아, 아까 박물관 봤죠? 이 박물관, 부서진 박물관. 여기서 잃어버린 물건들이 전부 마몬한테 있대요. 이 마몬이 박물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몬과의 전투를 통해 전시품들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 마몬이랑도 싸워야 되는구나. 보물은 내 것이다. 아, 진짜 무시무시하게 생겼다. 얘랑은 근데 어떻게 싸우지? 퍼즐 게임으로 싸우나? 쿠키맨도 보이네요. 얘랑 어떻게 싸워야지? 다음은 끝이네요. 완전 기대작 신비아파트 하늘마루 구하기 배치 3 서비스를 기대해주세요. 사전 예약하고 기다려주시면 오픈시 고스트를 뽑을 수 있는 보석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벌써 사전 예약을 했어요. 아 근데 현재 안드로이드만 된대요. 자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신작 게임 소식은 여기서 끝입니다. 너무 재밌겠는데요? 일단 지금 사전 예약 중인데 언제 출시가 될지는 정확한 날짜는 없네요.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해보고 싶다. 그리고 고스트헌터 신규 고스트들도 업데이트 좀 해주시면 안 되시네요. 새로운 고스트 빨리 포획하고 싶은데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만나요. 안녕!